어떻게 됐습니까? 영화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? 아니요, 완벽해요. 이제야 다 속이 시원하네. 그럼 이제 안심하고 결혼만 시키면 되겠네요. 산 넘어 산이에요. 뭐야, 검진이라도 시켜볼까요?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? 너무 걱정 마십시오. 잘 될 겁니다. 우리한테는 이제 차이온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? 네, 잘 돼야죠. 뭐 안 내쫓으면 다음 사방님이니까. 오늘 차의원 만났어. 차의원님이요? 그래. 뭐야, 빨리 내보내라고 협박을 하더라. 뭐가 그렇게 급한지. 그래서 말인데, 뭐야, 잠깐 사돈댁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? 고모님 댁이요? 그래,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보내놓고 이혼도장 찍을 방법을 연구해야지. 애들 결혼식 술 세고 다음 달 어때? 당연히 그래야죠. 그래도 결혼식은 봄이 좋지 않겠어요? 그게 좋겠네요. 그렇게 하시죠, 형님. 그 사돈댁하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부족한 거 도와드리고 그래. 그럼요. 말 나온 김에 뭐하는 사돈댁에 며칠 보내죠? 아니에요, 어머님. 아니야, 이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친정 나들이도 못했는데 가서 며칠 푹 쉬고 와. 아, 그렇게 해. 몸도 안 좋은데. 왜? 어디 아파?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약 먹고 있어요.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았나 보구나. 그래, 가서 며칠 푹 쉬어. 네, 아버님. 저도 갈래요. 안 돼요. 엄마 결혼식 전에 며칠 가서 푹 쉬어야 돼요. 대신에 할머니가 재민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. 네, 할머니.